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이런 권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경매 배당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권리에 많은 성격들이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특히 경매하고 관련된 성격, 그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 가지고 채권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에 반해서 그러면 담보물권, 저당권을 가장 기준으로 합니다.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배당에서.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 차례되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해서 언제까지? 만족할 때까지, 채권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권하고 채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시절, 민법만 있었던 시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0년 이후에 제정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의 집이 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해요. 을이 세입자죠. 갑이 집주인이고. 그러면 을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아요. 여기 제가 전세라고 썼습니다. 전세. 자, 우리가 저거 흔히 전세 그러면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보증금 한 번에 다 주고 월세 안 내고 그냥 사는 거. 이걸 우리가 전세 이렇게 얘기하죠. 뭐 최근에 몇년 사이 뭐 반전세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반전세 무슨 반전세야? 그냥 월세지. 얼마가 됐든 돈을 내면 월세예요, 그거. 그렇죠? 어쨌든 이건 전세. 자, 그럼 이건 등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이건 물권일까요, 아닐까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일단 물권이 아닙니다. 물권이 되려면 뒤에 권자가 붙어야 돼. 전세권이란 말이 붙고 등기부에 나와야 돼요. 전세권이 등기가 돼야 돼. 그래야 물권인 전세권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전세라고만 이름 부고 보증금 다 주고 그냥 들어가 살아. 이거는 우리가 전세라고 불러도 물권인 전세권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건 뭔 취급을 하느냐? 저거는 임대차 취급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월세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월세처럼. 월세 안 내는데 무슨 월세? 월세입자처럼 취급한다. 월세입자를 우리가 흔히 민법상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 아까 집 빌려서 사용하고, 그쵸? 돌려준다. 그 집. 그쵸? 근데 이걸 유상으로 한다. 그 유상이 뭐냐면 월세예요. 월세. 이걸 차임이라고 불러. 차임. 그래서 차임을 지급하고 사는 임차인, 차임을 지급하는. 그게 월세란 말이야. 자, 그 임차인이 가진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불러요. 이 임차권은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 얘기죠. 채권입니다. 자, 전세라고 불러도 등기하지 않는 한 그런 임차권처럼 취급합니다. 자, 지금부터 일단 임차권 그러면 요거 채권. 전세권. 그러면 요거는 등기된 거예요. 요거는 물권.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불러도 요걸 안 하고 있으면 요거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지금 임차권자야. 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갑은 이 집을 A에게 매매를 통해서 팔려고 합니다. 팔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물건이잖아. 자, 소유권자 누구야, 여기서? 얘죠, 여전히. 자기가 자기가 팔잖아, 지금. 얘가 그걸 또 사겠다고 했고. 그럼 매매 계약이 가격만 맞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자, 얘가 동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자, 매매 계약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A가 갑에게 지급, 잔금 지급 다 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집에 와 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을이 살고 있죠. 그래서 A가 한마디 합니다. 을 보고 나가라. 나가라. 자, 을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민법만 있던 시대. 나가야 됩니다. 민법엔 분명히 임차권에 관한 규정들 다 나와 있고요. 전세권에 관한 규정들 다 나와 있어요. 규정들이. 즉 권리를 보호해줄 건다 보호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집에 대해서 얘는 소유권 가졌죠. 뭘 가진 거예요? 물권 가진 거예요. 그쵸? 얘는 사용권을 가졌어. 즉, 임차권을 가졌어. 채권 가진 거예요, 채권. 이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누구에게? 얘한테 이 집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집을 얘가 얘한테 이용하게 해주는 행위.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임차권이에요. 뭐라고 그랬어? 채권이라고 그랬잖아.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행위.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을 얘가 가졌다. 등기된 전세권. 그러면 이 전세권은 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집이 목적물이에요. 이집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되게 이렇게 됩니다. 갑이 얘한테 임차권을 줬을 때하고 전세권을 줬을 때 해줘야 될 행위가 달라. 의무가. 임차권은 행위를 해야 된다며. 얘가 이 집을 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차권을 줬을 때는. 하지만 전세권을 줬을 때는 그냥 얘한테 이 집을 그냥 넘겨주고 그냥 가면 돼. 지가 알아서 쓰라고. 그래서 만약에 도배해주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이 법대로 말하자면 임차권자한테 도배해줘야 돼요. 전세권자한테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본그 상태로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계약할 때 도배해준다 뭐 이런 말 했다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라면 나중에 가서 도배해달라는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줘버리면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는 다한 거예요. 자, 이게 물권입니다. 근데 임차권은 자, 행위를 요구한다 그랬고 어쨌거나 행위를 요구한다. 이집 자체가 대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그럼 이 집에서 얘는 물권자로서 이집 자체가 목적이죠. 소유권자. 얘는 이 집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얘한테. 그죠? 얘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하고 계약한 거 아니잖아. 그쵸? 채권은 뭐라고 그랬어? 상대권. 상대권.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그랬죠. 약속한 놈들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던 애야, 얘는. 응? 그런데 얘는 지금 어디 갔어? 팔고 딴 나라로 갔어요. 얘가 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갑이 사라져버렸어. 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왜?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집에서 격돌한 거야, 둘이. 하나는 물권자고 하나는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자로서 부딪혔어.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은 물권과 채권으로 분류한다고 이렇게 한 이유는 물권과 채권이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겨야 되겠죠.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물권이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물권 우선의 원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집 비워줘야 돼요. 억울하죠? 그럼 보증금은? 지금 전세 계약했다며. 얘 월세 살고 등기 안 해. 전세권 등기 안 하고 전세 계약을 했어. 보증금 다 주고 살고 있었어. 그럼 보증금이 만만치 않겠죠? 그 돈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얘한테 청구해야 돼, 얘한테. 근데 얘는 벌써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결국은 보증금도 못 챙기고 집도 비워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한단 말이야. 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얘기야, 결론은. 한둘이 아니란 얘기지. 대한민국에, 우리 전세, 흔히 전세, 이건 다 알잖아요. 이렇게 전세라는 거, 전세권이 아니라는 거. 근데 저렇게 당한다고, 결론적으로. 저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저래요, 상태가. 특히나 80년 이전에 특히 서울로 사람들이 마구마구 밀려올 때야. 서울의 주거 환경, 집들이 풍족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해요? 보증금 걸고 산단 말이죠. 빌려서 쓴단 말이야. 집 지을 시간이 없어. 빌려서 쓰는데 중요한 건 혹시라도 이렇게 당할까봐 이거 해달라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전세권 등기 해달라고.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칼자루는 집주인한테 있었어요. 왜?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어?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면 하지 마라 이 얘기야. 이런 거안 해준다 이 얘기지. 그냥 살아. 씨,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 약자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갑을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살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경매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갑이 빚을 졌는데 못 갚았어요. 그쪽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경매 신청했어, 이 집. 얘가 낙찰받았어요. 잔금 다 지급해서 와 왔어. 얘가 살고 있네. 임차권자고 소유권자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증금. 얘도 임차권자, 채권자죠? 그럼 배당 요구할 수 있느냐 얘기지. 이집 팔면 배당 받을 수 있느냐, 보증금. 받을 수 있어요. 배당 요구하면 돼. 그런데 채권자라며.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힐 때, 물권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건 배당해줄 때도 똑같아요. 여기에 저당권 같은 게 등기돼 있었다 그러면 걔들이 얘 들어간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걔들 먼저예요. 물권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럼 걔들 먼저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서서 받고 남은 거 있으면 이제 요 채권자가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채권자가 얘 말고 그냥 돈 빌려주고 차용증 써준 애들이 B, C, D 이런 애들이 있어. 얘들하고 또 같이 나란히 서야 돼. 대개는 저당권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서 다 배당받고 끝납니다. 돈이 안 뒤까지 안 가는데 혹시라도 가도 그렇게 돼버린다. 그럼 보증금 거의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럼 쫓겨납니다. 자, 이런 거 얘하고 싸울 수 없는 이런 걸 우리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다. 물권 우선의 원칙상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었기 때문에 배당받을 때도 밀려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임차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법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법이 있는 나라인데도 법 논리상 풀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민법 논리상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채권자들이 당하니까 임차권자들이 야, 요게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공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더 너무 당하는 것 같다. 얘도 공시해가지고 물권 애들처럼 힘만 좀 주자. 그래서 민법에는 임차권 등기하라는 얘기도 나오면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것도 집주인이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럼 집주인은 전세권 등기도 안 도와주는데 물권 등기도 안 도와. 이거 도와주겠어요? 저것도 안 도와줘요. 왜? 그냥 계약서만 쓰고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줄을 섰는데. 요즘처럼 막 공실도 막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꽉꽉 들어차 있어, 지금. 방에 그냥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어. 더 놓고 싶으니까. 그래서 옥탑들 막 놓잖아요. 응? 그러던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라는 민법의 규정이 있어도 잘 이용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 그래서 민법 규정 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먹혀. 그래서 이제 겨우 생각해낸 게 특별법을 만들자. 민법이 이제 이런 관계 일반법으로서 다 적용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것보다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이런 문제는 주거 공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상가 임차인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렇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임차인들도.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은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꼭 삐딱선타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만 80년대에 만들어 놓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신경도 안 쓰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건 그쪽도 필요한데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거의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요. 다만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만들 때는 훨씬 수월하게 만들죠.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 때는 이것저것 막 고안해서 막 새로운 걸 만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상가건물은 비슷한 성격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 베껴서 그냥 뚝딱해서 금방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증금 규정 같은 것들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다루겠지만 상가 건물도 그렇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자, 예를 들면 타워 팰리스 아세요?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에 임대차 계약하고 들어가서 보증금 10억에 월세 1000만 원씩 주고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주택 임차인입니까? 아닙니까? 타워 팰리스의 주상복합이죠? 주거 공간에 아파트에 임대차 10억에 보증금 10억에 월 1000만 원 주고 계약했어.
그 들어가서 살고 있어.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임차권자예요, 아니에요? 빌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산건 아니잖아. 그렇죠? 임차권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안 받아요? 보호를 못 받아요? 임차인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증금 10억에 월세 1000만 원 내는 불쌍한 사람이야. 자, 보호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 사람 보증금 10억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얼마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주택을 임차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권리를 물권처럼 강하게 해주는 거야. 이에 반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증금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대로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점포들이 뭐 삼겹살집이니 뭐 이런 점포들 이런 점포들이 그 기준에 탈락이에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럼 얘들은 그냥 별수 없이 그냥 민법대로 하는 거야. 민법대로 하다 보니까 뭔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지. 특히 이게 또 종로나 이런 데 가면은 오피스 건물들 많죠? 사무실 건물들. 근데 문제는 그 사무실 건물들에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증금 내고 뭐 월세를 내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들도 그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넘어가 버려가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아. 그 얘들은 그래서 회사들은요. 그 건물주들하고 이미 옛날부터 어떻게 됐냐? 자연스럽게 이거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전세권 등기하고 물건 이거 해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걔들은. 회사도 뭐 나름대로 쉽게 당하는 놈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주도 그러면 회사들이 들어오면 일단 월세 많이 주니까. 그렇죠? 이게 다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1층에서 이렇게 점포 장사하는 사람들. 돼지 잡고 닭 잡고 하시는 분들. 돼지하고 닭이 불쌍하네, 갑자기. 그죠? 이런 분들은, 자,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이거 취급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줬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이게 완전히 뭐 조삼모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저 보증금 금액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얼마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하지만 아까 최우선 변제란 얘기했죠. 그렇죠? 최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보증금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주택임대차에서도 최우선 변제권자로서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받으려면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억에 1000만 원 내고 살고 있는 타워팰리스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소액 임차인이 될 수가 없어요.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9,500만 원 이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요거 이하가 돼야 뭐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건 이제 자세한 건 뒤에서 하기로 하고. 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그 전에 적용 받으려면 일단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것부터 들어가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적었어. 그러면 주택 임대차법에서도 이 금액, 최우선 변제 금액 해줄 수 있는 기준 금액.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어 왔겠죠. 왜? 물가가 상승하니까. 처음에는 500만 원, 300만 원 이랬어요. 요즘 500만 원, 300만 원 보증금 그런 게 어딨어. 그쵸? 지금 뭐 9,50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옛날에 500만 원 해놓은 기준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몇 차례 계속 바뀌어 왔어요. 바뀌어 왔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도 2000년대 들어와서 만들어졌지만, 자, 적용하는 거, 그것부터 만들었던 거, 현실성이 없어서 몇년 만에 또 바꾸고, 거기도 최우선 변제 있는데 그것도 몇년 만에 바꾸고, 이렇게 변천 과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이 변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 얘기는 지금 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보증금, 저기, 그 금액,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그 보증금 금액에 어떻게 되면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 금액 기준이
몇 년에 한 번씩은 물가 따라서 조정해 왔어요. 바뀌어 왔는데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오게 된게 주택임대차고. 자, 이런 걸 보니까 성격이 뭐예요? 채권하고 물권하고 확연하게 성격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권리를 갖더라도 같은 용도의 권리, 목적의 권리라 하더라도 물권을 갖는 게 훨씬 낫겠죠. 채권보다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채권들만 있을 때그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물권이 있으니 그게 또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일단 물권과 채권의 큰 차이점. 채권은 상대권이고 우선 변제권이었고 공시되지 않으며 그러다 보니까 평등의 원칙 지배하고요. 물권은 자,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성격을 가진 데 반해서 물권은 대세권, 절대권 이렇게 부릅니다. 대세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내 거야, 소유권자. 그럼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그냥 내 집입니다 한마디 할수 있다라는 얘기지. 되게 그러면 미친놈 취급을 당하죠. 그래도 할수 있어요. 이게 왜?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물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세권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절대권. 내가 일단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거나 같이 나눠 가질 수가 없다가 원칙이야. 절대권. 그러면서 담보, 특히 담보 물권일 때는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부분들. 이게 특징입니다. 특징. 자, 그래서 물권과 채권 요걸 구별을 잘해야 되고요.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도 항상 물권이냐 채권이냐 요 성격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권리 분석을 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자, 어떤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 요것만 어느 정도 딱 개념이 서버리면 사실 모든 문제는 쉬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일반인들끼리 어떤 권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권 채권 구별만 할수 있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보호 임대차보호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차권이 채권이다 보니까 물권한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걸 민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봤더니 잘안 돼.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게 주택임대차, 상가공인임대차. 그러면서 얘들이 법을 만들 때 가만히 보니까 왜 채권이, 임차권이 물권한테 얻어 터지나? 가만히 봤더니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럼 이 법에서는, 새로 만드는 법에서는 얘들한테도 우선 변제권 줘야겠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거기 조건 전입신고한다고 그러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저당권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어제가 며칠이에요? 2월 20 금요일이죠. 어제 불금 불금이란 말 아시죠? 불금. 자, 2월 26일 금요일 등기소 일한다고 칩시다. 이날 저당권 등기 신청했어요. 저당권 등기 신청. 그럼 등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등기관이 내거 등기 기록해 주려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도 일이 잔뜩 밀려 있어. 그러면 내가 등기, 저당권 등기 신청하러 가면 일단 창고에 앞에 앉은 애가 접수를 합니다. 그 접수증을 줘요. 그 접수증을 주고 그 신청서를, 서류를 등기관한테 갖다 주는데 등기관 책상에는 이미 등기를 해줘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 사이에 서류를 쑥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순서가 다 뒤죽박죽되지. 차례대로 얹어놔야죠. 그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게 지금 바로 등기 기록에 올라간다가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등기 예규 규칙에 보면 얘들은 이제 등기관들이 근무할 때 이렇게 신청 들어오면 적어도 24시간 안에 기록하게 돼 있어, 등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부 규칙이야, 자기들.
어쨌건 간에 내가 금요일 날 5시 가서 신청했어요. 운 좋으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날 다 못해. 6시 땡 하면 퇴근하잖아. 걔들은 야근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요일 안 하고 일요일 안 하고 월요일 날 출근하죠. 9시부터 딱 앉아가지고 또뭐 하느냐? 밀린 거 하는 거 이제 기록하는 거. 등기는 기록이에요. 그렇게 막 기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월요일 중에 됐어. 그러면 내 저당권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했느냐? 그럼 저당권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했느냐? 이 의미는 내가 언제부터 혹시라도 경매 들어가면 이게 우선 변제권은 며칠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생겼다고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효력이 언제 발생했느냐, 이 얘기는. 그럼 언제로 보느냐? 내일 모레니까 월요일날은 며칠이에요? 2월 29일이죠? 이날 효력이 발생했느냐? 이날 효력이 발생했느냐? 이 얘기야. 기록은 이날 됐어. 딱 좋네. 반반이네. 그죠? 자, 찍기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둘, 넷, 다섯 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에 효력 발생한다. 2번. 한 분밖에 없어요. 헷갈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한 때,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한 것을 조건으로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만약에 이날이라도 기록이 안 되면 이거 효력이 없어요. 기록이 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6일자예요. 26일자. 이것처럼 주택임대차나 상가금융 임대차도 대항력 발생일을 그리고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주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처럼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게 해주자. 채권은 뭐가 문제였어요? 순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잖아. 그쵸? 순서를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문제였잖아. 그거를 주택임대차가 상가임대차에서는 순서를 줘서 효력을 저당권처럼 갖게 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전 이사 들어가면 인도받고 이렇게 되면 그 날짜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건 평상시에 쓰는 제도가 아니에요. 언제 쓰는 제도냐면 계약 기간이 다 끝났어요.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이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해결되는 건 뭐예요? 집주인이 보증금 내주고 2년 되는 날 임차인은 그돈 받아서 집 인도하고 나오는 거. 이게 제일 깔끔하죠? 근데 현실에서 대부분 어떻게 해, 집주인들? 돈 없으니까 네가 빼서 나가. 당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갱신의 의사, 이게 합치가 안 되면 계약 기간 끝나면 딱돈 내줘야 되고. 돈 받으니까 동시에, 이거 우리 동시에 뭐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집 인도해주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네가 중개업소에 내놓고 해가지고 해서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좋아서 임차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지금 나도 지금 딴데 이사 가야 돼, 임차인. 근데 보증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보증금도 둘째 치고 내가 그러면 뭐 빌려서 한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이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저기로 전입을 해버리면 여기 있던 기록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빠져요. 그러면 여기서 기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던 날짜들,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냥 하게 되면. 이게 문제더라는 거지, 또. 그래서 나오게 된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 그냥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받고 이렇게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약 기간 끝나서 별수 없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라도 지금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그냥 나가지 말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법원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 안한거 아니에요.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할 얘기인데 미리 얘기하자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등기소가 사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등기소에다가 내 임차권 좀 등기하라고 명령 좀 내려주십시오 하는 신청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서하고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보고, 아, 이거는 계약 기간 끝났구나. 얘 임차인 맞구나.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하라고 등기소에다 명령하는 겁니다. 등기소는 어디 소속? 법원 소속. 판사님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 그걸 보고 그 명령을 받고 등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로 해주느냐 이 얘기죠. 처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게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용했다 그러면 나중에 날짜가 있겠죠? 어떤 날짜로 보호해주는 게 유리할까요? 그쵸, 나중 걸로 해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앞에 전입신고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나중에 했을 때 앞에 그 날짜가 다 기록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보호되고. 근데 사는 사람들 중에는 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신고도 안 하고 확정일자도 없이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서 나가려고 보니까 불안해.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불안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제도를 이용하겠다. 이용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 받았고 살아도 다 이용할 수 있어. 임차인만 맞으면.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그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언제로 보호를 해줘야 돼? 앞에 날짜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등기 날짜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등기 날짜로 해가지고 어떻게 물권처럼 순서 다 주고, 그렇죠? 물권처럼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우선 변제권, 뭐 이런 대항력 발생 이런 것들을 다 준다. 날짜에 따라 처리한다. 아시겠죠? 네.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그 등기 명령 제도는 계약 기간이 끝나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민법에 나와 있는 임차권 등기할 수 있는 이거는 집주인하고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는. 근데 집주인들이 안 도와주죠. 그게 문제라는 거. 또 뭐. 그 날짜로 일단 보호를 받죠. 그 날짜로. 예. 시간 다 체크됩니다. 자, 둘이 이제 같은 등기소에 이제 둘이 왔죠? 왔어도 접수대는 일렬로 서야 돼. 누군가 먼저 앞에 섰겠지. 그럼 접수 번호가 딱 부여가 돼요. 그리고 내 뒷사람 그 다음 번호가 부여가 돼. 이 접수 번호가 등기부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접수 일자가 같은 등기들 나와요, 분명히. 같은 날짜에 신청된 거. 그럼 얘들은 뭐로 구분하느냐? 접수 번호로 구분합니다. 접수 번호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일련 번호를 쫙 매기기 때문에. 가압류보다 우선한다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앞에 있으면 우선하는 거고 뒤에 있으면 처지는 거죠. 그렇죠. 잘릴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우리는 성격이 너무 급해, 항상 보면. 뒤에는, 물론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고 뭘 아시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데, 뭐 처음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열받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 뒤에 가면 다 알게 되는 얘기인데, 미리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요. 어떤 물건이 지금 경매에 나왔는데,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들, 등기 순위, 즉, 순위 번호 또는 접수일자 순서, 시간 순서대로 쭉 늘어나 보니까 예를 들면 1순위에 갑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그리고 여기 채권액이 1억이야. 그리고 2순위에 A가 여기에 임차권자로 있는데 이건 등기한 게 아니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 날짜가 2순위에 들어가더라는 얘기지. 얘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야.
그리고 3순위에 가서 예를 들면 을이 그냥 돈 빌려줬었는데 아니다 싶어가지고 되게 이제 캐피탈사들 있죠? 신용회사, 신용 그 캐피탈사 이런 애들은 신용 보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채무자가 조금 팀이한 것 같다, 제때제때 안한것 같다 그러면 바로 조치 취하는 게 가압류예요. 그래서 을이 가압류를 했어요. 요 채권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합시다. 2억. 그 다음에 4순위에 가서 예를 들면 병도, 병은 뭐 일반 차용증 한장딱 써주고 돈 빌려줬는데 돈안 갚으니까 얘도 가압류 걸고 1억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돈을 못 갚으니까 누군가가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 들어갔어요, 이거. 그 등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늘어나고, 그냥 등기나 또는 권리 순서대로, 효력이 발생한 순서대로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낙찰이, 예를 들어서 2억 원에 낙찰이 됐대요. 2억 원에. 그 2억 원 가지고 이거 이제 얘들이 논화 가진 거다. 나머지는 아무도 없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자, 요런 상태에서 2억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을 때, 중요한 건 A 같은 임차권자, 이게 서울이라면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자에 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증금이 소액에 속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예를 들어 최우선 변제금이 3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2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영순위 가서 A 해가지고 3천만 원. 이게 딱 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변제예요.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그럼 2억 원 중에 3천만 원 떨어져 나갔죠? 얼마 남았어요? 1억 7천 남았죠? 1억 7천 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가는 겁니다. 자, 저당권자 딱 앞에 왔어요. 얘는 우선변제권자입니까? 아닙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했잖아. 우선변제권이 있죠? 그 우선변제권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해서 만족할 때까지. 그럼 1억 원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 남았어요, 이제? 7천 남았는데. 자, 임차권자는 이 자리에서 5천만 원으로 서 있지만 최우선 변제 여기서 받았죠? 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빼고 2천만 원못 받았잖아. 그건 이 자리에서 받아야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 2천만 원 빼면 얼마 남아요? 5천 남죠? 5천. 물론, 이 얘기는 또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에 이거 받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여기서 돈이 다 소진됐어.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대항력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못 받은 돈은 대항력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비워줘야 돼, 집을. 이거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이 넘치니까 여기까지 다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주려고 보니까 3번인데 가압류권자야. 자, 가압류 등기. 요거는 물권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지만 이게 채권이지만 채권자지만 다른 채권자들과 다르게 열심이잖아. 등기까지 하고 얼마나 노력이 가상해. 그래서 순서에 넣어준 거예요, 지금. 얘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 여전히 일반 채권자나 똑같은 거란 말이야, 순위는. 그럼 얘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얘 차례되면 이걸 그냥 줄 수가 없어. 뒤에 누가 있는지 또 봐야 돼. 뒤에도 채권자가 있죠. 그럼 얘랑 같은 순위 되는 거예요. 얘하고 3순위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5천만 원 어떻게 논화 간다? 2대 1로. 동순위끼리 배당은 이렇게 됩니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이거를 이제 안분 배당, 비율 배당, 평등 배당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하는 거. 이렇게 배당합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걸 지금 오늘 다 해버렸네. 예. 가압류가? 자, 우리가 연습할 때 이제 그런 것까지 다할 건데. 아니, 예. 지금 요거는 이제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궁금하니까 뭐 우선변제니 뭐 이런 말들이 뭐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되는지 그래서 요걸 그냥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 이걸 다 해버리면 내일부터 수업할 게 없어. 그래서 좀 참으시고, 좀 참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물권하고 채권하고 부딪혔을 때 문제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것 좀더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